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송정의 백사장 1호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지금 죽도공원입니다. 죽도공원인데서 낚시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보레밀이 세 발에 잡혀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보레밀 세 발에가 잡혔거든요. 자, 고기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재밌는 낚시를 좀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보레밀을 어떻게 잡냐, 간단합니다. 자, 가자. 이게 튀김에 나누면은 해도 맛있는데 그러다가 더불어 좀 튀김에 하면은 이게 굉장히 그래 맛있습니다. 어구, 튀김 하면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. 여러분 아따 미끄럽다. 나라 좀 나봐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자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자. 야, 또 많이 잡겠는데 오늘 대박 나겠는데. 여러분들 보레밀을 잡을 때는 미끼는 홍개비가 더 좋습니다. 홍개비가 더 좋은데 저는 오늘 청개비를 구별 했습니다. 청개비를 낑굴 때 너무 길게 낑구지 마십시오. 길게 낑구면은 입질 빨리 못 받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,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짧고로 지렁이를 해줍니다. 자, 다음 칸에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한 마리 갖고 지렁이 좀 긴가, 한 마리 갖고 세 번은 나눠끼도 되겠네요. 좀 긴 거 상태는. 자, 요번에도 한번 세 발이나 두 발이나 잡는 거를 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개색등 때려가 볼게요. 아, 또 저 상대 저 방해 되네. 힘들어 못 치겠고. 자, 여러분들 앞에 초를대를 좀 봐주세요. 현재까지는 입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입질 안 들어오고 있어요. 한번 들어왔습니다. 한 마리 보고는 안 감겨요. 두 번 쳐도 안 감습니다. 세 번, 네 번. 한 번만 더 입질되면은 여러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. 한 마리든 두 마리든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. 자, 입질 한 번 또 들어왔습니다. 두 번, 세 번. 자, 감아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몇 마리가 붙어가 있는지
한 마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한 마리는 아닌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. 몇 마리가 왔는지. 자, 여러분들 방금 뭐라 했습니까? 제가 한 마리는 안 잡는다 그랬죠. 바늘 세 개인데, 자, 한 마리는 안 잡는다 그랬습니까? 자, 지금, 요, 지금 두 마리가 지금 나왔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 송정죽도공원 쪽에 이렇게 낚시를 들어오게 되면은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